콩이 건강에 좋다는 뭐 소문은 다 아시는 이 얘긴데요.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에게 좋다는 소문들이 있죠. 왜냐하면 콩에는 여성 호르몬 작용을 닮은 어떤 성분이 있어서 갱년기에 그 여성 호르몬 이 분비가 줄어드는 이 시기에 콩을 먹으면은 그 이 호르몬 작용을 대신해줘서 갱년기 장애를 많이 완화시키거나 피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 주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콩을 아주 적극적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밥을 먹지 않는 대신에 그 이 콩을 밥 삶아서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콩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갱년기라 하는 것을 이 몸에 어떤 이 병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이 몸의 이 변화, 나이에 따른 변화로 볼 것인가 하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저는 사춘기는 이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이유로 갱년기는 병이 아니고 그것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갱년기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있죠.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투여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사춘기가 병이 아니듯이 갱년기를 병이 아니라고 보려면은 이 몸이 노쇠되어서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삶의 태도,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는구나라고 이 몸을 보는 관점을 좀 바꾸면은 그런 문제를 좀 쉽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여성들이 한 50세 전후 되면은 이 폐경이 됩니다만은 모든 여성이 갱년기 장애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삶을 적극적으로 살고 즐겁게 살면은 그런 문제를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죠. 그래서 갱년기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콩을 적극적으로 먹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콩에는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은 몸에 좋다 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먹자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콩은 이 단백질이 너무 많아서 많이 먹을 식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단백질이 적게 필요합니다. 적게 필요한데 많이 들은 걸 먹으면은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대변에 이 독성 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콩을 먹고 나면은 이 대변의 냄새가 굉장히 독하고요. 가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간이 굉장히 부담을 지게 됩니다. 불필요하게 많이 섭취한 단백질은 간에서 분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간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특히 간이 나쁜 사람들은 콩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신장은 단백질 분해 물질을 배설해 주는 기관인데 신장 기능이 나쁘면은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다 배설해 주지 못해서 몸에 단백질 이 분해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그걸 이제 노폐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은 피부를 통해서 이 단백질 분해 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피부를 많이 자극하죠. 그래서 아토피, 또 이 가려움증, 두드러기, 심지어 무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콩을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으므로 먹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에는 기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콩을 먹으면은 설사한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름은 살을 찌게 하죠.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 여성들은 쉽게 살이 찌는 상태입니다. 활동도 줄어들고 음식도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먹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죠. 갱년기 이후에 체중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갱년기 장애에 좋다고 콩을 먹어버리면은 체중 관리하기는 매우 힘들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갱년기 이후에 콩이 좋다 하는 것은 이 여성 호르몬 이 작용을 하는 성분이 좀 들어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갱년기에 대한 이 관점을 바꾸면은 굳이 콩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콩은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적극적으로 많이 먹자 할 대상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